올해 들어 눈다운 눈이 처음 오고 있습니다. 밤새도록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밤새도록 쌓인 게 조금 제법 되네요. 아직도 여전히 오고 있으며 오후 되면 또 영상으로 올라가가 비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눈이 쌓일 것 같네요. 이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눈을 맞았는데 지금 요 보통 보면 이제 주간 간격이 2m죠. 그러니까 이제 기둥이 2m마다 서가 있는데 2m 선 기둥에 활대가 폭이 2.4m 되는 활대가 이렇게 쳐져 있죠. 그래서 이 눈무게를 이 파이프가 견뎌내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충분히 견뎌내는 것 같아요. 눈이 더 많이 와도.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바로 비닐이네요. 비닐이 찢어지거나 처지거나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. 그 걱정은 그동안 평소 안 했었는데 막상 눈을 맞아 보니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. 아니가 아니라 비닐이 지금 주름이 많이 졌고 약간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요런 늘어난 약간 늘어난 건 정도는 아마 다시 하중이 사라지면은 눈이 사라지면은 다시 복원이 될 것도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 통로 쪽입니다. 이 통로 쪽에는 통로가 다른 밭보다는 좀 다른 집보다는 넓게 해가지고 한 3m 60, 4m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활대를 하나 더 대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거리가 많게는 3m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이 3m까지 벌어진 것에서 이 눈이 과연 비닐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.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설이 파이프가 기둥이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비닐이 눈무게를 못 버티고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. 그런 측면에서 다음 비닐 씌울 때는 활대를 하나씩 더 씌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집에는 보니까 눈무게를 못 버티니까 기둥을 하나씩 더 박아주더라고요. 평소에 통로에다가 눈이 사라지면 이제 기둥을 빼고 하나죠. 제가 봤을 때는 파이프가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비닐 자체가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. 비닐이 이 눈무게를 못 버티고 이렇게 축 처지거나 찢어질 것 같네요. 눈이 오랜만에 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시설이 버텨낼 것인가 하는 걱정은 뒤로 하고 한방눈이 이제 한방눈은 아닌데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또 가뭄 해소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밭에는 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통해서 밭에다 물을 충분히 줬는데 물을 충분히 주고 나니까 이렇게 눈이 오네요. 물론 이 눈이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눈이 오니까 큰 걱정은 들었겠죠. 포도밭이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퍼는 집이 많은데 냇물, 시냇물 퍼가지고 하는 집도 많이 있죠. 적지 않아 있는데 그 시냇물 퍼가하는 집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죠. 겨울에는 물을 펼 수가 없으니까 시내가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는 집이 꽤 됐었는데 아마 이런 눈으로 인해서 그런 집들이 가뭄 해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눈이 펑펑 오니까 겨울 같은 맛이 나네요. 이상입니다.